네, 다른 이야기도 짧고도 투표용지에 있는 QR코드 때문에 전화드렸습니다. 아, 예, 어떤 것 때문에 그러시죠? 제가 사전투표용지에 이제 QR코드가 사용되더라고요. 네네. 예, 그런데 QR코드가 투표지 분류기를 이제 분류를 해줬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한 분류를 하는 기능이 없다고 이런 얘기를 제가 들어서요. 네네. 그래서 확인을 좀 하려고 전화드렸습니다. 그 정당이나 후보자를 분류할 때는 네. 그 사전투표에 대한 QR코드를 읽지를 않거든요. 아, 예. 단순하게 그냥 표면에 나타나 있는 그 모양에 대한 거를 인식을 해서 분류하는 기능입니다. 아, 그럼 QR코드, 그런 거는, QR코드가 필요가 없는 거죠. 그 QR코드 안에는 네네. 그 선거에 대한 정보하고 선거구에 대한 정보가 있어서 네네. 정당이나 후보자별로에 대한 분류를 하는 기능 외에 네네.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지방선거 때 투표용지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를 선거별로 분류할 때는 그 사전투표에 대한 QR코드를 이용을 해서 네네. 그럼 분류할 수 있는 기능은 있습니다. 아, 그런 기능은 있는데, 네. 전체적으로 세분화된 건데, 그죠? 그러면, 여보세요? 예. 네. 그런데 QR코드 이전에는 QR코드가 말고 1차원 바코드로 이렇게 지금 꺼낸 것도 1차원 바코드를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네. 되는데, 예. 왜, 1차원 바코드가 QR코드로 했는가, 이런 아, 그래서 바코드는 의혹이 들었고요. 네네. 그 바코드에 대한 이제 종류가 1차원 바코드가 있고 2차원 바코드가 있는데요. 네. 1차원 바코드에 비해서 2차원 바코드가 좀더 발전된 바코드이기 때문에 그 2차원 바코드에 대한 QR코드를 사용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1차원 바코드보다 더 네. 진보했기 때문에 다양한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바코드에 대한 게 훼손이 되었을 때 좀더 인식률이라든가 어떤에 대한 정보에 대한 거를 담는 거에 대한 정보가 더 많이 담을 수 있는 그런 개선된 그 바코드 있기 때문에 그 똑같은 바코드이긴 하지만 좀더 개선된 바코드를 사용하고자 2차원 바코드를 사용하게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듣겠는데, 선거 여보세요? 후보에는 예. 선생님, 저기 굉장히 감이 멀어서 제가 아, 예, 좀잘 다시, 안 아, 예, 들리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 네. 1차원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네네. 바코드 앞에. 네. 예, 근데 방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차원 바코드인 이제 QR코드잖아요. 예, 그 개선됐지만, 하지만 현행법에는 명백하게 1차원 바코드 막대 모양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법에는 그렇게 이제 써져 있는데, 네네. 그 통상적인 바코드에 대한 의미라고 좀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제가 좀 전에도 말씀해 드렸듯이 똑같은 바코드이긴 하나, 네. 종류만 다를 뿐이고요. 예. 1차원 바코드에 비해 2차원 바코드가 규격에 대해서도 크기가 작고, 네. 그 다음에 보건력도 뛰어나고, 그 다음에 정보에 대한 것도 더 많이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개선된 사항을 반영을 했을 뿐입니다. 근데 그 QR코드에 대한 제가 또 그러면 선거 규정에, 선거, 이것은 무효가 아닌가 이런 소송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저기, 저는 이제 장비 담당자라서 네네네. 그쪽 업무까지는 제가 아니라서요. 아, 예. 그러면 정리하면 1차원 바코드보다 이제 2차원은 더 개선이 되었다. 네. 네, 개선되고 것이고, 그다음에 투표지 분류기의 QR코드 인식은 정당이나 후보자별로 분류할 때는 그 인식이 QR코드를 읽지를 않습니다. 아, 예. 분류할 때는 읽지를 않네, 그죠? 네. 예. 아, 잘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